그다음에 2번 별표. 자, 2번을 별표 치는 이유는요. 이게 중학교에서 안 나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자, 근데 B 다음에 투부동사 보이세요? 적으십시오. B2 용법. B2 용법. 고등학교에 처음 등장하는 거. B2 용법. 내가 B2 용법이라고 했었던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괜찮아. 이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웃긴 건 뭐냐면은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인데 선생님들이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B2 용법이라고 많이 부른단 말이야. B2 용법. 그럼 이제 이게 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예문 쓰지 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거야. 자, my job. My job is to teach English. 그다음에 my boss is to arrive in Seoul at 10. 자, 모르는 단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내가 배운 거요. 내가 배운 건 뭐냐면은, 선생님, 여기 주어, 여기 동사, 여기 뭡니까? 이거? 보호겠죠. 그래서 해석 뭡니까? 내 직업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 이거 안단 말이야. 뭐야? 비동사 뒤에 보호로 것을 알고 있지. 밑에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10시에 서울에 도착하는 것이다. 영어를 내가 굉장히 잘하지만 뜻이 이상하잖아요? 그 지금 뭐야? 아, 대충, 아, 10시에 도착하겠지, 뭐. 이 정도 뉘앙스잖아.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은,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등장했는데, 내가 여기는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얘는 이겁니다. 비동사와 투부정사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요렇게요. 도착할 예정이다. 선생님, 어떻게 이걸 보고 도착할 예정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용되는 표현들이 해석 방법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니? 그럼 자, 출발점. 자, B2 용법은 뭐야? 일단 포인트가 비동사와 투부정사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뭐 한다? 덩어리로 뭐 한다? 해석하는 거예요. B2 용법은 투부정사 어마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로 묶어서 해석. 됐냐? 해석을 내가 왜 얘기하냐면은 이거 수능에 안 나와. 어법 문제 수능에 안 나온다는 거야. 봐봐. 우리가 지금 1학년하고 2학년 시절에 어법 또는 뭐 문법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고3이라고 그러면 내가 저거 안 가르친단 말이야. 알겠니? 안 가르친. 왜? 그냥 네가 비트용법 몰라도 대충해서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미 파악하는데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영어를 막 지금 N수생이고 고3 이러면 저거를 막 자세하게 설명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는데 어법 있죠, 여러분들? 내신에 출제된 어법 사항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훨씬 더 디테일하고. 근데 수능에서 나온 사항들은 수능 어법으로 등장하는 것도 어떻게 폭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 한정. 그럼 이 말은 여러분들 이제 학교 내신을 쳐보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치면 분명히 확인되는데 수능 어법은 어떻게? 굉장히 한정된 부분, 제한된 출제 포인트만 시험 나온다고. 그럼 할 말은 뭐냐면은 여기만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문제를 틀릴 수 있다는 게 하는 거지. 알겠니? 지금 뭐야? 요상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 파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설명하는 거야.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네가 파란색을 하면 당연히 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지. 됐니? 자, 그 내용이야. 그럼 시험 문제가 뭐가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는 학교 내신에서 1학년이나 한 2학년 중간고사까지 밑줄 친 1, 2, 3, 4, 5 중에서 쓰임이 같은 것을 골라보세요. 어떻게 얘기했니, 여기다가? 전부 다 얘기했지? 전부 다 투부정사 밑줄 친 다음에 쓰임이 같은 것을 골라보셔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쓰임 뭐냐? 이 해석하는 방법이요. 알겠어요? 해석 방법. 따라해보세요. Listen very carefully. 도예가의 운명. 내가 얘기했잖아. 2월달까지 개념을 두번 반복시켜줄 거라고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도예가의 운명. 도예가의 운명. 내가 니네한테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다니 학원 얘기했어? 안 했어? 하버드 학원 얘기 안 했어? 하버드 학원. 하버드 학원.
내가 그 학원 1등하고 그만둔 학원. 그때 배웠어. 자,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때 배웠던 걸 여전히 써먹는 거지. 그러면 속으로 뭐야 씨발 20년 된 거 하지 말고 똑같다고. 자, 의도, 예정, 가능, 의무, 운명. 되죠? 도예가의 운명. 뭔지 알고 외우셔야 돼. 도예가의 운명은 뭐라고요? 시작. B2용법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요. 됐니? 도예가의 운명. B2용 해석하는 방법. 자, 팁 줄게, 팁. 그래서 이 B2 동사원형의 덩어리 해석하는데 다섯 가지단 말이겠지? 자, 의도는 해석 뭐야? 뭐뭐 할 의도이다. 힌트, 어디에서? 주로 if절에서 잘 등장합니다. if절에서. 이런 거지. If you are to succeed, 니놈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되니? 다음 예정은요. 힌트 뭐겠습니까? 보통 어떤 미래의 부사가 있겠죠. 뭐 있어요? 10시에 서울 도착할 예정이다. 다음에 가능은요. 보통에는 어디에 쓰냐? 부정문에 씁니다. 자, 포인트. 네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특이한 사항도 알아두면 훨씬 더 구별하기 쉽겠지. 하지만 난 그냥 무난한 노멀한 길을 갈거 싶어. 뭐야? 적어도 도의가 운명 기억하시라고. 도의가 운명. 다음에 의무요. 내용상 뭐겠습니까? 뭐뭐 해야 한다겠지. 해야 한다니까 무슨 뭐 복종하는 부분들. 내용이 해야 이거 뭐 보면 되고. 자, 다음에 운명. 이거는 지금까지 내가 저 운명이 사용된 문장을 본걸한 손으로 꼽을 정도야. 이해되나? 그 뭐라고요? 쓰이는 빈도가 거의 없어. 그냥 문법책에 나온 예문이야. 명작. 그는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명작 해보세요. 그는 다시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할 운명이었다. 시작. He was. is never to return to his home town. 이런 문장들. 실제 예문이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아마 볼 때, 그나마 이제 문장에서 제일 많이 만난 애가 누구냐? 얘예요, 얘. 의도랑 예정이요. 의도랑 예정이 그나마 잘 많이 볼 거야. 그래서, if절이나 미래 부사일 때, 뭐뭐 할 예정의 음악 의도이다. 이 녀석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라고요. 됐습니까? 됐니? 자, 예문 봅시다. 예문이요. 자, 보니까요. Both the washing machines are to go on sale next month. 밑줄 치세요. Are to go. 자, are to go 뭐야? 비동사, 투 부정사 덩어리인 거지. 그래서 세탁기 두 대가 그럼 포인트는 뭐야? 세일을 하고 어쩌구잖아요. 세 번째 보세요. 힌트 뭐 있습니까? Next month, 미래인 거지. 그래서 세탁기 두 대가 다음 달에 세일을 할 예정입니다. 되겠니? 밑에 올게요. 자, 힌트 세 번째 보세요. 힌트 뭐 있습니까? If. 그래서 yesterday, 어제 UN official said, UN의 관리가 말했습니다. Security in Somalia. 소말리아에서의 안보가 must improve, 향상되어야 한다라고요. 만약 그 노력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럼 자, 시험지 뭐 나온다고요? 여기다가 밑줄 쳐가지고 쓰임이 같은 것을 골라보세요라고 그랬지. 뭐 하시면 돼요? 해석하면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자, 내려올게요.